안녕하세요. 자율학과 전문의 박대건입니다. 오늘은 질병 한눈에 보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보험 업무 하시는 분들한테 질병 관련해가지고 강의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이제 질병 한눈에 보기라고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보기라는 제목을 지은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볼 질병 이렇게 네 가지 제가 준비했고요. 고혈압, 당뇨, 그리고 허혈성 심질환, 뇌혈관 질환 이렇게 네 가지 질병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다들 많이 들어보신 그런 질병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고혈압, 당뇨는 이제 고지혈증, 정확하게 말하면 이상지질혈증 이런 거랑 같이 해서 보통 이제 우리 3종 세트라고 하죠. 보통 이제 이런 병들을 가지고 약을 드시고 계신지 안 드시고 계신지가 어떤 합병증이나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 정도는 아마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게 되거나 특히 이제 응급실로 오시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물어보는 것이 이런 약을 드시고 계신지를 물어보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두 개, 허혈성 심질환하고 뇌혈관 질환 이렇게 두 가지는 보통 우리가 이제 보험에서도 많이 얘기하지만 2대 질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생명이랑 지장이 있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보통 이제 보험 이런 관련 업무를 하시게 되면 이런 기본적인 의학에 대해서는 의학 이런 질병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계실수록 아무래도 업무의 그런 속도나 효율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기록지나 뭐 차트 이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실 거고요. 근데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영업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일반인 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설명을 아마 드려야 될 겁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의대를 다니는 그때 뭐 아무것도 모를 때죠. 그때 이제 보험 영업하시는 분께서 오셔서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셨었는데요. 뭐 고혈압, 당뇨, 그리고 뇌혈관 질환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제가 그냥 듣기에도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잘 듣게 되죠. 잘 듣게 되고 또 이렇게 뭐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보험에 가입하거나 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 보험이라는 것이 어쨌든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다 보니까 이런 질병에 대한 설명을 어떤 식으로 해서 신뢰를 얻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시기에는 뭐 진료를 볼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굉장히 인터넷에 많이 정보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세히 대부분 어느 정도는 알고 오시거든요. 특히 뭐 이제 당뇨나 고혈압 같은 이런 오랫동안 약을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약 이름이나 뭐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오시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 보험 관련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도 설명을 하시거나 하는 경우에 이제 상대방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정보에 대해서 알고 계실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조금 더 이해가 풍부하고 잘 알고 계신다면은 훨씬 더 잘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뭐 꼭 이제 일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이런 질병들은 이제 우리 주변에 흔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질환이죠. 그래서 뭐 아마 드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혹은 가족 중에서 뭐 이렇게 어머니 세대, 부모님 세대들이 이렇게 고혈압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의사한테 뭐 물어볼 수도 있지만 물어보기 조금 그런 이 약을 왜 먹어야 되는지 뭐 약이 바뀌었는데 왜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잘 알지 못하면 왜 그런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아주 복잡하진 않더라도 간단한 기본적인 전체적인 이해를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